경기도 평택시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농부.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 고운 가루의 정체는? 이게 쌀겨예요. 쌀을 도정한 후 버려지는 쌀겨요? 남들은 모두 버린다는 쌀겨를 모아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데. 저는 쌀겨 효소와 동물체험농장 등 치유마을로 연매출 37억을 올리고 있는 조병욱입니다. 치유마을 운영으로 연매출 37억 원. 조병욱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.